옆 동네 울산에서 왔습니다. 사실 옆 동네라 그러지만 이게 한 동네입니다. 부산, 울산, 경남은 원래 뿌리도 한 뿌리이기도 하고 저도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는 다 부산에서 졸업을 했습니다. 우리 서병수 시장님 계십니다만 원래 고향은 또 울산이십니다. 이렇게 원래 한 뿌리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끼리 그런 똘똘 뭉쳐서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. 부산에 있는 그 향후에 울산 향후 재부산 울산 향후에 있습니다만 가족끼리 합치면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오늘 온걸음에 더 다져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요즘 서울과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3년 전 울산에서 일어났던 공작 선거 그런 관권 선거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망령을 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절절히 체감했던 저는 이 사람들이 이런 범죄 수익을 누리면서 시장 자리도 뺏어가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황우나 한병도 같은 피고인을 거의 다 국회의원으로 공천 줘서 지금도 그 배지를 주는 이 범죄 수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달콤한 범죄 수익의 그 향수를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못된 짓을 하고 있다.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. 그런 만큼 이번 기회에 정말 살아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판단하고 이 못된 정권의 그 망령이 다시 되살아지 않도록 심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. 뭐 일부 친정부 언론까지 동원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? 민주화의 성지입니다. 목숨을 내어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 심장부가 바로 부산입니다. 그 자부심과 긍지가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 있는 후보 그리고 잘생겼잖아요. 아주 실력 있는 후보 준비된 우리 박형준 후보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더 겸손한 자세로 더 국민 시민들에게 진지하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수권정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여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